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제가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라 트위치에서 생방송도 가끔 하잖아요. 근데 생방송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져가지고 원컵으로도 거의 다 가능하긴 하지만 저같이 생방송에서 오버클럭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게이밍 컴퓨터를 분해해서 다르게 뭐 조립을 한다든지 컴퓨터를 껐다 켜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컴퓨터 한 대로는 방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2컴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2컴을 하면 문제가 컴퓨터 두 대의 케이블 그리고 뭐 부품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따로 관리를 해야 돼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좀 관리하기 쉽게 큰 케이스를 사용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케이스 조그만 데다가 세팅을 해놓고 하는 게 공간을 덜 차지하고 세팅하기도 조금 더 간편해서 방송컴 같은 경우에는 작은 케이스, 부품을 좀 자주 갈아 끼우는 게임컴 같은 경우는 아예 오픈 케이스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 컴퓨터 두 대가 가지는 부피 이게 무시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 두 대를 한 대로 합치기 위해서 이때까지 굉장히 많이 알아봤어요. 근데 예전에도 컴퓨터 두 대를 한 대로 합칠 수 있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약간 하나같이 나사 빠진 이런 부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케이스가 하나 출시를 했어요. 판텍스에서 나온 719라는 케이스예요. 근데 판텍스에서는 이런 네이밍을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네이밍을 가지고 있냐면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판텍스의 719라는 케이스를 이용해서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게임컴 그리고 방송 컴퓨터를 하나의 컴퓨터로 합칠 겁니다. 부품을 보여드리면서 나머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보여드릴 거는 제가 원래 사용하던 게이밍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은 CPU 그리고 그래픽카드 모두 커스텀 순행을 해가지고 9열짜리 외장 라디에이터 거기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 케이스 안에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메인보드를 교체할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제가 커스텀 순행은 동관이나 PETG, 아크릴 이런 관은 사용을 하지 않고 오로지 호스만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 시스템 같은 경우는 호스를 사용을 하면 조금 그렇게 깔끔하지 못할 것 같아서 관을 사용을 할 겁니다. 무슨 관을 쓸 거냐면 여기 보이는 이런 투명한 관을 쓸 건데 이 관은 PETG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생긴 투명한 플라스틱 관은 아크릴하고 PETG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커스텀 순행하기에는 아크릴보다 PETG가 훨씬 좋아요. 장점 단점 중에 가장 큰 게인데 PETG는 이래도 안 깨지고요. 아크릴은 이렇게 하면 이게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커스텀 순행하면 막 크랙 나서 누수난다 막 이런 것들 보면 다 아크릴이에요. 그래서 오늘 커스텀 순행에 사용할 관은 PETG 관을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이 시스템을 저기 안에 못 집어넣는다고 했죠? 왜 못 집어넣냐면 판텍스 719 케이스 같은 경우는 서브 시스템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 사이즈가 ITX밖에 안 돼요. 작은 거.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갑니다. 지금 ATX 사이즈거든요. 근데 이번 인텔 9세대 시스템에서는 정말 좋은 ITX 메인보드가 있어요. 에즈락에서 나온 G390 팬텀 ITX입니다. 인텔 9세대 메인보드 3대장 보드가 있어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ASUS의 G390 APEX 그리고 MSI의 G390 갈라이크 그리고 에즈락의 G390 팬텀 ITX 요거 3개가 오버클럭이 제일 잘 되는 3대장 보드입니다. 이거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시면 되는데 이건 유일하게 ITX인데다가 가격도 굉장히 싸요. 이거 아마 30만원도 안 할 텐데 지금 이 보드는 50인가 그렇고 갈라가 80인가 그럴 거예요. 굉장히 싸고 좋은 보드입니다. 물론 이제 ITX이기 때문에 글카 밑에 뭔가를 다실 분들이라면 사시면 안 되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글카 하나 시스템에 램 2개 꽂을 거라면 사용해도 굉장히 좋은 메인보드죠. 아무튼 그래서 저거 쓸 거고요. 게이밍 시스템 말고 스트리밍 시스템은 요겁니다. 요거는 제가 저번에 조립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방송컴 바꿀 때. 와, 그때 조립하고 나서 제가 청소를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여기 먼지가 장난이 아니네요. 그래서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AMD 시스템입니다. 라이젠 9 3900X가 들어가 있어요. 이 컴퓨터는 인텔 코어 i9 9900K
그러니까 게이밍 컴에는 게이밍에 좋은 CPU를 넣어둔 거고,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스트리밍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중 작업하고 인코딩 성능에서 조금 더 성능이 높은 라이젠 3900X를 사용한 PC죠. 지금 오늘 촬영 날짜가 11월 25일이에요. 이거 3950X 있거든요. 이거 상위 모델. 그게 오늘 제품이 출시가 됐어요. 이거 그 컴퓨텍스였나? 그때 이거 9월달 출시한다고 했었는데 인텔에서 이거 대적할 만한 제품 뭐였죠? 9900KS 그거를 내놓으니까 야 이걸로 그냥 버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3950X를 출시를 안 했어요. 두 달이나 지금 버티다가 3950X를 출시를 한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컴퓨터를 그대로 옮길 겁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쿨러는 순행으로 바꿀 겁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 컴퓨터에 사용했던 순행 쿨러입니다. 커세어의 H150i 프로입니다. 요거에다가 펜 같은 경우는 녹수화의 NF-F12를 달 예정이고요. 뭐 쌍펜 같은 거 안 할 거예요. 그냥 원펜으로 구성을 할 거고, 요거 공랭 쿨러 같은 경우는 떼서 포장이 아니고 저기 박아둘 겁니다. 아무튼 간에 기본적인 부품 교체하고 시스템 구성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품들은 그냥 있던 거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뭐 딱히 바꿀 게 없어요. 아, 하나 있네요. 가장 핵심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2컴 구성을 안 하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핵심, 이거는 판텍스에서 나온 파워입니다. Revolt X라는 파워인데, 이거의 핵심 기능이 뭐냐면 파워 한 대로 컴퓨터 두 대를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기존에 사용하던 파워가 최상급 파워예요. 근데 지금 넘어가는 거 너무 뼈아프긴 해요. 진짜 좋아요. 파워가 진짜 죽여줍니다. 정말 좋은데 지금 약간 이거는 듣보 느낌 나잖아요. 아니 판텍스 지금 이 케이스 만드는 회사인데 케이스 잘 만든다고 파워까지 잘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파워는 지금 이 개쩐다는 이 시소닉의 OEM을 맡겨서 제작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판텍스의 기술력과 시소닉의 기술력이 같이 합쳐져서 만든 제품이라는 소리입니다. 네, 12년 AS도 되고 그냥 믿을 수 있는 파워라는 소리예요. 약간 아쉬운 거는 80플러스 플래티넘 인증까지만 받은 제품이긴 한데 용량이 어느 이상 되는 제품들은 티타늄 인증을 보통 못 받고 보통 이제 플래티넘 인증만 받더라고요. 플래티넘 인증도 티타늄 바로 한 단계 인증이기 때문에 효율이 좋아요. 절대 나쁜 파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파워를 떼고 이 파워를 쓸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조립할 때 그냥 소소하게 몇 개 바뀌는 부분들 설명하면 될 것 같고, 부품 소개는 더 있습니다.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있네. 이런 거 처음 보시죠? 제가 이때까지 조립하면서 이거는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는 제품일 텐데 램 쿨러입니다. 여러분 오버클럭 할 때 항상 CPU, 그래픽카드 이쪽 쿨링만 신경을 쓰시는데 램 쿨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램 오버클럭 같은 경우는 쿨링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수율이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특히 고클럭으로 갈수록 더 중요한데 제가 오픈 케이스로 사용을 할 때는 램 쿨러를 뭐 이렇게 따로 장착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만 이렇게 놔뒀던 게 이게 훨씬 쿨링이 좋기 때문에 어차피 오픈 케이스이기 때문에 디자인도 별로 중요시하는 게 아니었어가지고 쿨링 성능만 중요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두고 사용을 했었는데 인케이스에 넣으면 이거를 그냥 집어넣기에는 고정도 따로 해줘야 되고 굉장히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커세어에서 나온 램 쿨러인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꼽으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거 케이블을 꽂으면 여기 LED도 나오고 팬이 바람을 이렇게 뿜어줘가지고 램 쿨링이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정면에서 봤을 땐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생각보다 괜찮아요. 아, 그래서 약간 의문점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눈쟁이님. 컴퓨터 두 대 한 케이스 안에 집어넣는다며요. 근데 이 시스템을 커스텀 순행할 거면 그냥 이거까지 같이 해가지고 구성을 해버리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래픽카드는 그렇게 하이엔드 제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서 순행을 할 필요조차 없고요. 오히려 순행을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유지보수하기에. 그리고 CPU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3950X로 바꿀 텐데 클럭을 내려서 쓸 거예요. 저는 그 3950X의 풀 클럭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4점 초반 아니면 3점 후반대 뭐 많이 내리면 막 3점 중반대까지 클럭을 내려서도 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발열이 진짜 정말 적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이 공랭 쿨러 그대로 자라놔도 상관이 없지만 이제 순행 쿨러를 장착을 해두면 뺐다 꼽았다 하기 쉬운 데다가 그 순행 쿨러를 장착을 하면 케이스 내부의 온도를 밖으로 쉽게 뺄 수 있잖아요.
특히 지금 수냉쿨러를 전면 흡기로 넣을 게 아니고 상단 배기로 할 거예요. 저는 CPU 오버를 전혀 할 게 아니기 때문에 CPU 온도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케이스 내부 쿨링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상단 배기로 할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쿨링이 필요한 환경이 아니에요, 스트리밍 PC는. 그래서 게이밍 컴퓨터 같은 경우는 계속 커스텀 수냉을 들고 갈 거고 방송용 컴퓨터는 일체형으로 계속 들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케이스만 똑같은 걸 쓴다는 것 뿐이지 쿨링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용할 부품들을 거의 다 소개를 했습니다. 뭐 커스텀 수냉 파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립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케이스 같은 경우도 너무 지금 크다래가지고 여기 여러분들한테 지금 못 보여드려요. 그리고 저 박스 까야 돼가지고 박스 저 외형 보여드리려면 그거는 제 조립하는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조립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